바디감이라고 그러죠. 바디감. 바디감 한번 보여주시죠. 아, 이 바디감 잠깐만요. 아니 노딱걸 87세 인생 상담사. 이거 다 형님이 주신 겁니다. 형님이 네. 이 술하고. 이 술은요. 네. 똥페린 형이 패키지가 바뀌었어요. 네. 똥페린 형인데 네, 여기 보시면은 원 플러스 이렇게 써있죠? 여기 원 플러스. 살짝 좀 마블링하고 기름기가 있는 아~ 샴페인이에요. 내가 터트려야 되는 거죠? 아, 본인이 터트리는 거죠? 아, 저는 그런 그렇죠? 거 터트리고 이런 거보다 터지면 술이 날아가잖아요. 네. 아까워.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네, 흔들어서 하면 안 되고요. 자. 오! 오! 자, 이렇게. 오! 빵 소리 났죠? 오, 흔들면은 쫙 나가. 우리 저기 레이싱 경기에서 1등 하면 막 뿌리는 거 있잖아요. 손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고를 대는 거야. 지금 의상이랑 좀 이게 좀 안 맞아가지고. 아, 제가 먼저 드려야 돼. 아니. 왜냐면 아, 축하하는 의미에서. 아, 축하자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촉수줘버 인사드립니다. 아, 자꾸 일어나. 아우, 귀찮어. 기울여라.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한 잔 드리겠습니다. 오, 서빙 받는 것 같아. 아, 그럼요. 이렇게. 서빙 좀 하셨어요? 아니요. 어. 어서 주소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녹진이 분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마피아 분들 사랑합니다. 녹진이 분들 마피아, 사랑합니다. 마찐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치얼스. 아. 원샷 하셨어? 어우, 맛있다, 이거. 제가 딱 먹어보면 가격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아, 이거는 제가 산 게 아니라 우리 팬분이 아~ 주신 건데 보관하고 있다 제가 가지고 왔어요. 또 예. 형님 오셨는데 형님 좀 요즘에 기력이 없어 보이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오! 야! 뭐야? 오늘 기운 차리시라고 산삼. 산삼 드셔야 돼. 산삼 먹고 근데 못 자면 네. 어떡하냐. 산삼 와. 80뿌리입니다. 80뿌리요? 네, 80뿌리. 자, 한 뿌리에 10만 원씩만 해도 네. 그리고 이거 800만 원? 드릴 테니까 이거 안주로 씹어드세요. 자, 그러면 안경을 좀 색깔 좀 바꿀게. 아, 그거 쓰시... 아. 도로상 같은 도로상. 그런 느낌인데. 아, 예쁘죠? 와, 오셨는데 이거구나. 이거 홍어에다 싸먹으면 진짜겠는데. 이거 일부러 삼합을 건강 삼합으로. 이거 묵은지거든요. 맛있는 묵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뿌리. 참피디님은 뭘 먹어도 그냥 먹는 게 없어. 유튜브가. 유튜브가. 네. 아, 이거는 이제 그 흑산홍어는 아니어도요. 아, 이거 홍어 좋다. 목포에서 올라온 국산홍어입니다. 홍어 상태가 때깔이 좋네. 그리고 많이 샀어. 야, 이거 국내산인데?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손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씹어가지고. 아니. 홍어 삼합이 세 가지가 아니라 진짜 삼합. 산삼합. 그걸 생각한 거예요. 산삼합. 홍어 삼합. 네. 아, 이렇게. 아, 죄송해요. 보여줘. 유튜브 가기 먼저라서 형보다. 아, 걸렸네. 예. 나 먹으려나 입만. 아, 잠깐만요. 세 개. 삼합이니까. 삼합이니까. 세 개. 이렇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아우. 아, 손 가시네. 맛 어때요? 인정이죠? 아, 저는 야매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 진짜 맛 밸런스 있다니까? 맛있죠, 이거? 수육에 느끼한 맛도 좋지만 산삼에 쌉싸름한. 죄송한데. 네. 아, 산삼은 아니고요. 아, 뭐야? 새싹쌈이라는 거예요. 아, 새싹쌈. 우리끼리 산삼이라고 그래. 플라시보. 플라시보. 그게, 아우, 입안을 싹 정리해주면 깔끔하면서. 형님 좋아하실 줄 쌉싸름하다. 알았어. 이렇게 먹는 사람 아마 대한민국 없을 거예요. 이게 진짜 홍어삼합. 아, 홍어 맛있다. 레알 삼합입니다. 참참참 가시죠. 자, 참참차. 담고. 나 근데 홍어 어디 거예요 이거? 흑산은 아니지만 목포 거 국내산. 사실 집에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이 홍어를 열면 아빠 냄새나 그러니까 내가 아내하고 애들 나가 있을 때 한 점 살짝 먹고 문 열어놨는데 아빠 홍어 먹었지.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와서 홍어 맛있게 먹고 가려고 내가 가지고, 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아, 그래서 네. 여기가 약간 홍어 도피처 같은 곳이군요. 아, 그렇죠. 이거 자꾸 손 가시죠. 나 가. 안주로 좋아. 괜찮아. 이걸로 안주 먹으면 야, 저 인간 또 술 처먹네 그러면 야, 내 몸 생각해서 산삼 먹고 있잖아. 약주야. 약주야. 내 몸이 내 몸이야. 나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보 많이 먹어.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된다고. 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거 이제 먹어주면서 이거 자꾸 먹으면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 뭐? 씻고 올까? 아, 잠깐만 일어나지 마세요. 아, 밑에가 민망해. 아, 민망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민망. 아니 노딱걸 보람차 하루 일을. 아니 저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노란 딱지가 네. 뭐 음란 이런 게 아니라 노인 딱지. 노인 딱지. 네.
조심해야 돼요. 아 근데 홍어 너무 맛있다. 맛있다. 제가 독인집에서 먹었을 때 그 감동이 여기에 있는데요. 약간 좀 더 삭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삭은 건데 저는 갈수록 이게 더 자극적인 걸 원해. 약간 마약 같아 이거. 요즘 돼서 저의 트레이드 마크 제가 합방할 때마다 쓰는 탈을 좀 쓰면 안 될까요? 나도 뭐 하나 줘봐요. 나도. 아 이게 없어요. 없어? 아 이거 쓰고. 나 그거 쓸래. 네. 잠깐 모자 쓰고 안경 쓰니까 약간 그 브루노 마스 같지 않아요? 나도 모자 어울리는데? 대리만족, 대리만족 갑니다. 오감만족, 오감만족 갑니다. 동생, 라면을 끓입시다. 아! 오케이. 가자! 자, 면 먼저 넣고. 자, 홍어는요, 미리 넣으면 다 녹아버립니다. 불 끄기 10초 전에 넣었습니다. 아, 네. 먼저 넣는 건 또 아니군요. 네, 녹고 거품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제 김치를 좀 넣을게요. 묵은지 김치, 홍어라면. 예. 이렇게 이제 면을 살짝 풀어주고 홍어라면은 물이 적으면 탁해져. 보통 라면에 한 1.5배 정도 잡아주잖아요. 이 상태에서 거의 다 됐을 때 넣고 살짝 해서 하나 불 끄세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끄세요. 이래야지 안 그러면 거품이 막 나와요. 같이 폭 끓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 잔열에 다 녹아요. 끓여버리면 녹아져 버려요. 그냥 국물도 안 탁하고 국물은 깔끔한데 홍어 향은 와 참 텐더다. 참 텐더. 어우 좋다 이거. 참참 차 담궜. 아 국물 먼저 먹어야 되나. 홍어 옆에서 떠먹어 보세요. 홍어 옆에서 홍어 향이 확 나요. 진짜 거부감 없고 너무 맛있어. 홍어 나는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홍어를 못 드시는 분들은 홍어 라면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홍어에 맛들일 수가 있어요. 뭐 하는 아저씨예요 도대체. 아니 뭐 하시는 것마다 다 맛있어. 또 맛있게 먹어주니까 제가 볼 때는 참피디님 방송을 보고 있으면 아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아니 진짜 맛있어요. 아니 잘 먹어. 참피디님 좀 맛있게 먹어. 자 일단은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87세 인생 상담소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아, 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예, 예.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고3인데 너무 고만이. 힘들어요. 아, 첫 질문 나왔습니다. 고3은 힘든 게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면은 열심히 사시고 계신 거예요. 힘 안 들면 열심히 안 하는 거고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더 큰 힘듦이 와요. 네, 더 큰 힘듦이 그때 힘듦은 힘든 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모르지만 더 큰 힘듦이 나오는데 지금의 힘듦을 견디시고 잘 슬기롭게 이어가시면 나중에 힘듦도 잘 넘어갈 거예요. 보통 이제 고3 때 힘들다는 것은 이제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압박감 힘들고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공부기 때문에 절대로 공부 때문에 힘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부부인데요. 주변에 알게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주변에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 알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둘. 아들 둘, 아들 네. 둘. 그러면 아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딸 하나 있어야 되는데 외로운데 그런 얘기 가장 많이 듣거든요. 나중에 사모님이 외로운데. 외롭다. 솔직히 그거는 경험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맞아요. 맞지. 저희 처가를 봐도 우리 집을 봐도 누나들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오빠나 남자들보다는 잘해.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운명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요.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외롭지 않기 위해서 자식을 갖는다 아니에요. 자식 있다고 해서 안 외롭습니까? 자식 있어도 외롭고요. 더 외로움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예, 저 아는 분도 자식이 여럿인데도 되게 외로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외롭지 않기 위해서 보험 들듯이 자식을 갖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딸이든 아들이든 주신 대로 감사하고요. 안 생겨서 힘드시겠지만 혹시나 아니라도 그냥 인생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꼭 생기도록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야 너 딸 낳아야지 이런 친구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8억만 달라고. 오케이. 5억에서 오케이. 8억만 그냥 현찰로 주라고.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바로 난다고. 예. 키워줄 것도 아니면 애 안 낳는 사람한테 양육비 한 달에 10만 원씩 20년간 될 수 있냐? 못 되잖아. 10만 원도 못 하죠. 근데 한 명 키우려면 100만 원씩 들잖아. 100만 원씩 들지. 100만 원씩 들지. 그렇게 자,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삼형제중 막내이고 큰형 작은형과 12살 10살 차이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이혼하셔서 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형들과도
너무 성격이 안 맞아서 2년 넘게 거의 연을 끊는 상태인데 현재 저는 결혼 준비 막 시작한 상태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간다 안 간다로 하시죠. 가릴 수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간다. 오. 자, 피는 네.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피디님하고는 형제 같지만 그래도 형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 형하고 많이 싸우면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형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래도 싸워도 형제는 형제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아쉬워서 찾아간다. 내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형제도 없이 나 혼자 결혼하면 어떡하지? 난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요. 형제는 형제이기 때문에 진짜로 야 너는 그냥 우리하고 아웃이야 막 그렇게 욕하고 그런 거 아니라면 형님들도 연락하고 싶을 거예요. 한번 형 보고 싶었어? 나 안 보고 싶었어? 그렇게 한번 다가가 보세요. 근데 거기서 아니?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고 없어. 근데 의외로 굉장히 깊었던 게 편하게 풀어져요. 맞아. 생각보다 맞아. 되게 진짜 골이 깊었어도 맞아 이제 그러면 본인도 기다린 거예요, 내심.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골이 깊은 경우가.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어야 되지?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더 연락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연락하십시오. 자, 참배대님 네. 1호 게스트 네. 맞상무로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혹시 2호 게스트... 아, 2호 게스트요? 뭘 자꾸 굽는다는 놈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꾸 굽더라고. 더 이상의 스포는 생략하겠습니다. 아주 바삭하겠네, 네. 방송이. 근데 그 굽는 놈만 부를 수는 없어요. 네. 또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쏘는 놈도 부르겠습니다. 아, 둘이 케미가 어떨까요? 아주 좋겠죠. 수아잠님하고 네. 사모님 부르시는 분하고 셋이 함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은 것 같아.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아. 이해 완료. 다음 방송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방송일 수 있어요. 술튜버 특집.